저 김영희 PD입니다.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를 성공시키면서 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뭐 칭찬 합시다, 느낌표, 나는 가수다까지 대부분 프로가 운 좋게도 성공을 한 그런 PD입니다. 김영희 PD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저는 인사할 때 저는 나가수를 만든 김영희 PD입니다. 그러면 아, 예 하고 다 알아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거의 온 국민이 알아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거 만든 PD입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게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쌀집 아저씨 아닌가요? 쌀집 아저씨? 쌀집 아저씨 처음에 별명을 이경주 씨가 이렇게 불렀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만 해도 PD의 권위가 상당히 셀 때예요. 어느 날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쌀집 아저씨, PD한테 쌀집 아저씨라는 게 어울리냐, 그게 괜찮냐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혀 괜찮다, 나는 이게 너무 옆집 아저씨 같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다, 친근한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가고 싶다. 쌀집 아저씨 아주 좋았어요 저는. 네. 이탈리아에서 김형만 유재석하고 책을 읽으시다 촬영을 하고 있는데, 며칠째 촬영을 하는데 인터뷰를 하러 다니는데 들판에서 책 읽는 사람이 확 띄엄띄엄 있잖아요. 어디 있나 살펴보다가 김형만 유재석이 카메라 뒤에 이렇게 딱 있으면, 야 잠깐 들어가! 막 뛰어가요. 뛰어가고 인터뷰 촥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저는 막 살핍니다. 이 다음에 어디 할까? 그래서 촬영하는데, 저 여자분. 잠깐! 지금부터 뛰면 힘드니까 잠깐 살짝 가다 가까이 정도 갔을 때, 자, 뛰어! 그럼 막 뛰어가고. 그런 막 촬영을 하고 끝나갈 쯤에 유재석 씨가, 형, 이거 우리 들깨 때 아니야? 들깨 때? 야, 이렇게 들깨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네.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 그래, 우리가 지금 들깨처럼 살아가고 있구나, 촬영을 하고 있구나. 이걸 성공시키기 위해서,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데 이 촬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기획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촬영할 때 뛰어다니는 들깨 같은 것보다 훨씬 더 들깨처럼 기획을 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요. 자는 시간만 빼면 그 생각만 하거든요. 그 생각. 어떤 거를 해야 시청자들이 좋아할까라는 그 생각만 하면서 진짜 들깨처럼 기획하고 들깨처럼 연출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연출을 하는 걸 들깨처럼 연출하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은데, 이 책의 제목을 우리 나하고 같이 일을 했던 방송국 스텝이나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내 책이 나오는데 책 제목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은 딱 가슴에 와닿는데요. 어떤 스태프든지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든지, 야 이거 형이네 형.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지금보다 좀 더 늦게 쓰면 자꾸 잊어버릴 것 같아요. 어디 뭐 기록해 놓은 것도 아니고, 더 잊어버리기 전에 생생하게 한번 기록을 좀 남겨야 되겠다. 근데 이제 기록을 남기려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방송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나 그동안 일해왔던 사람들이나 앞으로 일할 사람들이나 이렇게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고, 방송하면서 제가 성공만 한 게 아니거든요. 굴곡이 있었거든요. 그 굴곡진 인생을 연출 방송이라는 시각에서만 보지 않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시각에서만 보더라도, 아 김영희도 저렇게 힘든 시간도 겪고 그리고 다시 그 극복을 해내기 위해서 또 어떤 과정을 거치고 막 이런 얘기도 다 있으니까,
아마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는 그런 책이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PD 생활을 하면서 연출을 하거나 겪은 일에 대해서 책을 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디서도 얘기도 별로 한 적이 없고. 그래서 아, 이게 아주 새롭게 사람들한테 다가갈 수도 있겠다. 내가 그동안 뭐 여기서 조금 얘기하고 여기 얘기하고 막 이런 걸 담은 게 아니고 처음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읽어볼 만 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책을 썼어요. 김영희가 아니면 모르는 이야기들을 썼거든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김영희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들. 그동안에 뭐 느낌표나 양심냉장고다, 뭐 나는 가수다, 뭐 쭉 그동안에 했던 인기 있었던 그 프로들이 사실은 겉모습만 아는 거지 그 뒷이야기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재미있으면서 무언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이 듭니다. 네.